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지금 포스트 2차 전지, 그러니까 최근 아직까지도 주도 업종은 2차 전지이지만 2차 전지 업종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그 뒤를 따를 만한 섹터를 찾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IT 부품 반도체 등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8.7세대 투자 라인입니다. 결국 OLED 관련된인데요. 두 번째 투자 사이클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집중 투자해서 결국은 대형 IT OLED로의 시장 확대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 장비 업체들 기준으로는 올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장비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제적으로 어떤 IT OLED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아마 기술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4년에 애플의 첫 OLED 아이패드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모멘텀이 연중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요. 글로벌 OLED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50%에 육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성장세가 다소 좀 누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 대면적 관련된 애플의 IT 기기가 새롭게 채용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 과연 OLED 아이패드 출시가 이번에 IT OLED 시장의 확대에 방아쇠를 당겨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7세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로 인해서 기대감은 역시나 패널 업체들의 적정 재고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되는 점, 그리고 중장기 실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소재 업종이 가장 투자 전략으로서는 선행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대형주나 장비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OLED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의 면적 확대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투 스택 텐덤 증착이라고 해서 한 겹의 RGB층을 두 겹으로 싸는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뭐 시간적인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장시키기 위한 투스택 텐덤 증착 기술이 결국은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의 물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맥북의 OLED 채용 시에 OLED 소재 업체에게는 약 5억 대 이상의 OLED 스마트폰 시장이 새로 개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상당히 많이 크게 개화된다 본다는 점에서는 OLED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OLED 소재 업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역시 소재 업체 가운데에서는 탑픽스가 덕산 네오룩스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다소 조금은 슬로우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전방 OLED 업계의 가동률 하락 영향이 때문인데요. 결국은 하반기부터 애플 신제품 출시 수혜라든지 중국의 매출 회복이 전망됩니다. 애플 신제품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한 달 정도 앞서서 출시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고요. 애플의 아이패드 OLED나 노트북 업계의 OLED 신제품 출시가 결국은 24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점, 그리고 블랙 PDL 같은 매출 다변화가 동사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강화된다는 점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IT 패널이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OLED 소재를 두 번 증착하는 투 텐덤 구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기재료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덕산 네오룩스의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